함경 제9권 하양세계품 145페이지 끝줄입니다.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십니다. 여러 불자여, 이 금강윤 장엄저 향수의 오른쪽에 가서 다음으로 향수회가 또 있으니 이름은 연하 인다라망 세계존이라. 인다라망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현 치방경이라. 일체 향만이 장엄연화에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은 중생해 보광명이라. 그 형상이 마치 진주 갈무리와 같고 일체 만이영락 바다의 소용돌이 거기에 의지해서 머물러 수광명 만이의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부사의 공덕 비현조 어리십니다.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향륜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력당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자자 비현조요.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광 무량력각해이시며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염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법 청정지이시며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량등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상이시며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상문부름이요. 항상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부처님의 명호는 자연승의광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변화요. 부처님의 명호는 금년화광명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입시방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관법계 빈신해이시며 빈신이란 말은 사자가 몸을 이렇게 움츠렸다가 몸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기지개를 피고 찡그릴 빈자와 같은 거죠. 피얼신자와 같고 빈신, 사자빈신이란 그런 빈신과 같은 겁니다. 원칙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생략해가지고 이렇게도 씁니다. 빈축한다는 그 띵그를 빈자하고 펼신자 빈신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관찰해서 몸을 법계의 그 지혜를 펴는다는 움츠렸다가 쭉 펴는 것은 빈신이죠. 사자가 누워 있다 일어날 때 앞다리 두 개를 펴고 목도 앞으로 내놓고 뒷다리도 쭉 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빈신이라고 하죠.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치연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강념수 김나라 왕이며 김나라라고 팔부성 중에 있죠. 제석천왕의 그 음악신 김나라 왕이며 이 위로 불찰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가 광염수 김나라 왕이요. 빛나는 나무 김나라와 같은 그런 비유로
말한 거죠.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광변조요. 부처님의 명호는 향등선화왕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우량화취윤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현불공덕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요 보청경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법 평등 신통왕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광해요. 부처님의 명호는 자재 지방자재 대변화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화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 보광명 불가사이해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석수미사자자요. 부처님의 명호는 승력광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변보조라. 그 형상은 사방이요. 세계가 사방형으로 되었단 말이요. 화림의 바다에 의지해서 주하여 무변색인 만이왕 제망을 널리 퍼붓는 그런 걸로 그 위를 널리 덮어서 두루 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은 부처님 명호는 변조 세간 최승음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이 연화인다라망 향수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적집 보향장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일체 유덕장음이라 일체 부처님 법륜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출생이라 형체가 금광과 같고 가지가지 금광산당의 의지에 주하여 머물러서 금광보광으로 그 위를 덮어서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왕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희견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생희락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장음당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다라화 보조요. 다라가 식물입니다. 페다라, 페다라 꽃. 꽃이 널리 비치는 거. 고개라는 것을 말한 거죠. 배달아 꽃이라는 것은 널리 비친다는 그러한 세계의 이름이 지금 달아와 보조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구정묘음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변화강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청경공지혜월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묘관착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캐시복덕해 미룬상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장엄구 요음성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환희운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지요. 부처님의 명호는 명칭당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보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빈신관찰안이시며 아까 빈신이나 같은 거죠.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묘하여 부처님의 명호는 무진금강지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장엄생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장완 보광명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우량수봉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법내음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광명이요. 일자가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날일자. 부처님의 명호는 계시 무량지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이지 연화엽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복덕산이시며 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풍보지요. 부처님의 명호는 인료근이시며
이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현원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신광보조이시며 이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래음 금강보조요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화계부상이시며 이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망장암이라 형상이 난간과 같으며 난간난 난간순 일체 장엄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광염 두각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이십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일이 순일하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시현무예운이시니라. 제불자여 이 적집보 향장 향수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보장음이요 세계의 종은 보무구라고 이름합니다. 일체 미진 가운데 불찰 신변의 소리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묘평탄이라. 정묘하고 평탄한 거죠. 형상이 보신과 보석 몸과 같고 일체 보광윤 바다에 머물러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가지가지 전단만이 진주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난최복 우등당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치연묘장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연화해 신통왕이시며 이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비묘 상륜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시방대명칭 부진왕이시며 이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염장만이 묘장이요 부처님 명호는 대지의 견문개한이시며 이유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화장엄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량력 최승기이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생정미진이요 부처님 명호는 초승범이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광명 변화향이요 부처님 이름은 향상금강대력세이시며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선이요 부처님 이름은 이선선령칭이시며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영락해요 부처님 이름은 위비광변조이시며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화등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구경공덕 무예해등이시며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쭉 읽으면 되니까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교장의묘 부처님 명호는 해일바라밀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화 보광명이요 부처님 명호는 위변내법계음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망랑이요 부처님 명호는 등광형조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화윤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일광명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대유요요 부처님 명호는 위변 공덕의 법륜놈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동안주 보련화지요 부처님 명호는 개식이 불가사이지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평탄지요 부처님 명호는 공덕 보광명왕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만이 취어 부처님 명호는 무진 목덕의 묘장음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미묘광명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등력 보변향 보변음이시며 잉위로 불찰무진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방보견고 창엄조요라 그 형상이 팔각이요 시망만이 이윤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보 창엄장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투천님 병호는 보완 대명 등이시니라. 그러니까 위로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아래서부터 지금 설명한 거죠. 그 위로 그 위로 하니까 주역 교같이 주역 교도 아래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나무같이 나무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밑에 나무나 씨앗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식물하고 동물하고는 반대입니다. 식물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동물은 머리가 밑에가 있죠.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반대고 사람은 이렇게 걸어다닐 때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나 식물은 반대로 머리 쪽이 뿌리거든요. 뿌리는 밑에 땅이가 있어요. 식물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한 거라. 그러니까 자꾸 위로 위로만 나오죠. 여러 불자여 이 보장은 향수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모치오 세계종원 이름이 법계해이라 일체 보살지 방편법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광요요라 형상의 구슬균 것과 같으며 일체보색 주영락 바다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보살주계 광역만이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최승공덕광이시며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계요 부처님 명호는 법자재해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장음 사자자요 부처님 명호는 대용년이시며 큰 용어 오시구만요. 천풍저 저쪽에 가면은 달성군 쪽에 용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례탑도 보시되 있고 저 용연사라고 하원 옥포 있는데 하원 용연사지요. 이유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현 금광자요 부처님 명호는 승사자자의 연화대이시니라. 이유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세계 이름은 연화승의미요 부처님 명호는 지광보계오이시며 잉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관서입이요 부처님 명호는 지지묘광왕이시며 잉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희락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등왕이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만의장인다라망이요 부처님 명호는 불공경이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노지장이요 부처님 명호는 점신당이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광윤이요 부처님 명호는 정치중생행이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산장엄이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 공덕은 보조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수형이요 부처님 명원한 보화상 정월각이시며 잉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포예요 부처님 명원한 최승금광거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대명지응용왕당이요 부처님 명원한 관 등일체법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현만이세기요 부처님 명원은 변화일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염등 장엄이요 부처님 명원은 보계광변조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광문이요 부처님 명원은 사유해이시며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원수이요 원수가 없는 세계구만요. 부처님 명원은 정진승해이시니라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 장엄구 광명당이요 부처님 명원은 보현열이 연화자재왕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호상장엄이라 형상은 반월과 같고 수미산 만이화에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장엄 지성광 만이왕 부름으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청정 아니시니라. 여러 불자여, 이 금강 보치 향수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천성 보처입이요. 이 첩자는 그 성우에 조그마한 그 이렇게 뭘 만든 그 성입니다. 이것도 성의 일종이죠. 보첩이라는 것은 천성, 하늘성 그 보배로운 울타리 같이 해놓은 그런 첩입니다. 세계종은 이름이 등념광명이라 일체 평등 법륜을 널리 보이는 소리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볼광염윤이라 형체가 형상이 일체 장엄구와 같고 일체 보장엄 화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유리색 사자자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일월자재강이시니라. 잉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보광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진법보당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로광명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대화주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만이광명화요 부처님 명호는 인중 최자제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음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지 변조이시니라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대수 긴나라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량 복덕 자제용이시며 용이란 것도 유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명호가 용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철용불, 불용불, 자재용불 모두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변 정광명이요 부처님 명호는 공덕보화강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최승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지장음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간식 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보렴수미산 불이시며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경수미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출현일체 행광명불이시니라 이기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수계여 부처님 명호는 일체 바란 일부에 며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자환향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염당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 묘화 등이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 대원강이시니라.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법 광명지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법 광대 진실이 부처님이시니라.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말 평탄장의미요 부처님 명호는 승해 광명당이시니라.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유리화요 부처님 명호는 보적당이시며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량묘광륜이요 불호 부처님 명호는 대유력지혜장 불이시니라. 이기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명견시방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정수일체 공덕당 부리시니라.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해락범음세계요 형상은 부처님 손과 같고 보광망 바다에 의해 머물러서 보살몸 일체 장엄의 구름으로 그 유를 두루덮어서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 명호는 보조법계 무예광불이시니라. 대방광 불안경권 아직도 남았네.